2023년 1월 다섯째 주 베델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현장 및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기 바라며 등록 후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 꼭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베델 교인이 되셔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각 사역을 소개하는 사역박람회 MOD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늘 있겠습니다라는 마음을 품으며 모든 사역팀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베델 기도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체계적인 기도 훈련을 통해 기도의 영성을 배우고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삼 청년부에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주제로 홍민기 목사님과 함께 연합 수양회가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예삼 청년이 그 은혜를 계속 이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베델 수요예배에서 주성필 목사님의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을 은혜 중에 마쳤으며 이번 수요일부터는 조태헌 목사님께서 꽃을 기다리는 2월의 수요예배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현장 예배에 함께 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월 5일 다음 주일은 미션의 날로 지킵니다. 올 한 해 단기 선교, 선교 헌금 및 선교 기도 작정의 시간을 갖게 되며 2023년 베델의 단기 선교를 본당 앞 부스에서 선교지별로 소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교 헌신 작정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새로운 셀 모임을 위해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은혜로 출발하고자 셀 부흥회가 2월 10일 금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베델의 모든 셀 목자와 셀 식구들 그리고 앞으로 셀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셀 모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셀 목자님들께서는 2월 11일 헵시바 예배 후 저 셀 목자 정기 모임이 있으니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